은채의 아홉 번째 일기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오늘은 나랑 같은 5월 2일에 데뷔했고 나처럼 팀에 막내면서 위로 언니가 4명이나 있는 것까지 똑같은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스타를 만난다 왠지 잘 통할 것 같은데 기대돼 은채의 스타일기 짠!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한 번도 살면서 안 해본 알바생 놀이공원 직원이 되어봤습니다 이따가 MC 때는 머리띠도 할 건데 스타일기 때는 빼고 왔어요 아니 제가 이 셀프캠을 찍으려고 했는데 PD님께서 갑자기 여기 조명과 여기 이 조명을 제가 조명 가지고 조금 뭐라고 했다고 오늘은 복도를 다니는데 조명이 없네요 조명이 없어졌네요 그새 오늘은요 그래서 어제 바로 어제 컴백하신 어제는 아니지만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컴백하신 아이들 슈아 선배님 만나러 갈 건데요 또 못 참지 정말 지나가다 인사만 해본 사이여서 엄청 낯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스타일기를 찍으면서 지민 언니와 친해졌거든요 카린 언니랑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친해질 수 있을지 화이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없어졌다고 해서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니 뭐 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오랜만에 컴백하고 첫 신간에 왔는데 짜잔 저희 대기실이에요 저희 오늘 미니 팬미팅 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나 풍선이랑 르세라핌 있습니다 언니들이 여기 안에 있겠죠?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 바로 계시더라고요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요 네 배달이에요 배달이에요 간장게장 맞아요 간장게장 간장게장이요? 어 은채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장게장 시키셨어요? 어 아직 못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야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좀 낮은 코도 신었어요 어제 봤는데 너무 깊었잖아요 저요? 아니에요 낯 가리시죠? 네 저도요 저도요 항상 그랬어요? 네 매주 그랬어요 난 우리 팀에서 제일 낯가려요 진짜 언니들이랑만 약간 친해야죠 저도요 여기 가요? 네 저희 대기실입니다 아 너무 깨끗하다 아 먼저 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이 정적을 깨는 이 박수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제가 슈아 선배님 나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되게 반가웠거든요 뭔가 어 나도 어제 백스테이지 봤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우리 만났는데요 우리 아이템 컨택 했어 아이템 컨택 했는데 낯가려가지고 근데 진짜 낯가리시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낯가려 그런 것 같아 역대 낯가리시는 분 같아요 친해질 수 있겠죠? 몇 살이에요? 저요? 18살이요 18살? 어! 친구네? 18살이요? 어 반말해! 오마이갓! 어, 난 몰랐어 반말하라고 몰랐네 저 유교걸이라서 제가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 데뷔일이 똑같잖아요 아세요? 데뷔일이 언제세요? 나도 5월 5월 2일? 이 5월 2일 그리고 언니가 네 분 계시잖아요 위에 저도 언니가 네
네 명 있어요. 아 진짜? 저는 뭔가 막내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슈아 선배님이거든요. 아, 그래. 보스 베이비. 서열 1위예요? 아 회사 전체. 아! 와우. 회사 전체 서열 1위? 약간 친구처럼 지내요 언니들이랑? 완전. 네. 회장님도요? 와우. 아 르세라핌 서열이요? 근데 제가 사실 서열 1위라고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 1위는 아닌 것 같고. 맞아, 그것도 맞아. 약간 그 이미지야, 이미지? 이미지? 약간, 네, 맞아요. 진짜 진실된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아언니, 어차피 꼴등. 가차까지만 주아언니 진짜 두부 같은 사람이라서. 두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팀 생활을 그래도 몇 년, 5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싸운 적도 있어요? 우리 항상 싸웠어. 어제 싸웠나? 오늘 싸웠나? 화가 너무 나서 그냥 가는 멤버도 있고. 여기서 화가 나면 혹시 나가시나요? 어. 아! 차례다. 조심해. 아, 미연 선배님이 슈아님을 32차원? 자신이 본 사람 중에 제일 엉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인정하시나요? 나는 잘 모르겠고 미연이한테 인터뷰하고 아, 근데 원래 이런 거 본인이 잘 몰라요. 나 진짜 몰라. 나 진짜 항상 이 말 듣고 나 이해 못해. 근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꿈에서도 항상 듣고 컨텐츠나 이런 거 뜨면은 보는데 엉뚱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 왜? 나 시크했었는데? 나 완전 시크해. 그 어제 엠카 컴백 인터뷰 하는 것도 봤는데 질문이 뭐였지?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슈아 선배님께서 존재 자체가 패션이다 라고 해서 저희 무대 스탠바이 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별명들이 다 약간 고막 파괴범? 흥분하면 목소리가 엄청 커지시는 거예요. 나 흥분해? 왜냐면 나 성격이 좀 평화스럽고 화도 안 나고. 우리 항상 싸웠어. 어제 싸웠나? 오늘 싸웠나? 막내인 거를 혹시 즐기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는 사실 막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 진짜요? 나 사실 맏돈이 하고 싶어. 맏언니 하고 싶어요? 왜냐 동생 하면은 뭐 할 때, 뭐 말 할 때, 진지할 때 다 귀여워. 나 이거 싫어. 진짜? 나 진짜 싫어. 아 나는 이래서 이런 게 싫다 하면은 너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어 맞아, 야. 똑같네. 그쵸? 나 어제 그 머리 할 때 또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 맞아 맞아. 양가야 하기 싫어. 근데 너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가야 하기 싫어서요? 어. 나 진짜 싫어. 양갈래요? 나 진짜 콧물 안 나. 나 진짜 싫어. MBTI는 뭐야? 이거 국룰인가 봐요. MBTI 좋아하세요? 아니요, 나 그냥 어색할 때 물어봐요. 아, 어색할 때? 어색하게. 저는 ISFP. INFP? INFP, 맞아. 어떻게 아세요? 제가 다 공부를 하고 오죠. 아, 그래요? 엄청 100%까지. 와 진짜요? 시끄럽지 않아. 오해. 오해. 어 맞아! 야! 아! 똑같네? 그쵸?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번지점프 하셨다고. 두 번이야. 세 번인데. 어 진짜요? 어, 그런 근데, 법 없으세요? 아 무섭긴 해. 긴장하긴 해. 근데 하고 싶어. 번지점프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해! 못할 거예요. 해. 네, 아무도 안 죽어. 주지 않아. 아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 예쁜 풍경 보고 편하게 뛰어내리고 아무도 안전하니까 죽지 않아. 다음에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어.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하는 아 스카이다이빙? 네 스카이다이빙. 저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약간 패러글라이딩. 하늘에 있고 싶어요. 해! 해! 다 해! 하고 싶으면 다 해! 좋아. 그냥 해!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아 한국어! 한국어 엄청 많이 넣으셨죠? 아 반말 많이 넣는 건. 아 반말 하는 게 어려웠어요? 원래 아, 처음엔? 왜냐면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아. 이제는 이상 됐어요. 그 이상? 카즈 언니는 한국어 중에 그 언니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는 안 쓰니까 언니라는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좋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안 쓴 것 같아. 다 친구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언니라는 거를. 언니는 괜찮은데요? 나 진짜 친언니 있으니까. 동생도 계시죠? 동생도 있어. 삼자매? 네 삼자매. 나 조제.
둘째예요? 우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 진짜 위에도 좋아. 있고 아래도 있고. 어렸을 때는 몰랐어.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머리 자구되게 이렇게 싸우는 애들 주는 듯이 계속 이렇게 커는데 근데 다 성인 되고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 나 무대 때도 그랬어. 무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 알러지 좋아해요. 킹카 좋아해요. 저는 알러지 좋아해요. 약간 중독성 킹카가 진짜 계속 악마 킹카 악마 킹카 하고 있는데 알러지 어제 무대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 킬링 보이스 나가셨잖아요.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슈아님의 최애곡이 뭔지. 나 최애곡? 생각 안 나는데 최애곡이 뭐 있어? 뭐가 있냐고요? 라타타도 있고 한도 있고 덤디덤디도 있고 톰보이도 있고 라이언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 뽑으면? 하나 보면은 퀸카? 진짜요? 저 한 제일 좋아요. 진짜? 너무 몽환적인 목소리 나야 돼. 그리고 뭔가 좀 목소리 내는 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뭔가 부르기에는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개성 있게 항상 부르니까. 처음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진짜 예쁜 애가 들어왔다. 엄청 좋아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며칠 전에 그 처음 입사할 때 그 오디션 그 영상? 영상 봤는데 너무 예뻐요? 청순해. 그래서 우와 이야! 꾸미지도 않았는데 예쁠 나이. 네. 그러면은 본인이 뽑은 스스로 가장 예쁜 부위? 얘기해도 돼? 먹는 좀 섹시해. 하고 민나? 생얼 할 때? 생얼 할 때 더 자신 있는 거 같아. 그게 딱 아니에요? 나 진짜 그거 좋아. 나 너무 행운한 거 같아. 근데 시원 선배님 엄청 하얗시잖아요. 난 뭔가 타고나서 피부는 타고나야 돼요. 나는 메이크업 치울 때는 그 프로젝 워터를 아예 처음부터 안 써. 클렌징 폼부터 하고 눈을 지워요? 우와 이거 더 편해. 그래요? 오늘 한번 해봐. 클렌징 폼 하고 이렇게 하고 더 잘 지워져. 진짜요? 꿀팁! 예스! 그러면 흑발, 금발, 갈발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다 예쁘더라고. 뽑을 수 없어. 근데 금발 하기 전에는 계속 흑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나 싫어했어. 나 염색하는 거. 나 변화 있는 거 싫어했어. 근데 안 시켜줘요. 야, 왜 이래? 나 얘기해줄까? 네. 뭐 어동색? 솔직히 하는 머리색 밝은 약간 티가 나는. 역시. 회사 어디야? 하이브야? 하이브. 그래. 그럼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까 드신 거. 와, 간장게장 완전 한식 좋아하세요? 한식 좋아해. 부대찌개 너 좋아해? 부대찌개? 닭발. 닭발. 소고기장. 와. 갈비찜. 와. 나 좀 좋아해. 와. 아침 좋아해. 컵라면 준비할 때 혹시 안 드세요? 우리는 먹어도 돼. 저희 다 먹어요. 우리는 먹어. 저희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슈아님이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네버랜드 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내가 리더였으면 아이들이 더 잘 됐을 것이다.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귀가 그렇게 세지 않는 것 같아. 부드럽게? 부드러운 팀? 부드러운 팀? 네, 나온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야, 왜 이래? 진짜? 자신의 귀여운 점 세 가지를 말해주세요. 귀여운 걸 인정하시나요? 인정 못해. 나 진짜 안 귀엽거든. 나 진짜 하나도 안 귀여워. 나 봤을 때. 귀여운 거요? 뭔가 이미지가. 이미지가 귀여워? 난 되는데? 이런 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미지가 귀여워? 그러면 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없다. 귀엽지 않다니까? 귀엽다고 하지 마세요. 휴아가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말 있어요? 매일 해주고 싶어요. 집에 가자. 인정! 아니요.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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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끝! 퇴근! 보통 예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미 느낌도 없어. 끝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킹카가 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킹카가 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자신감? 자신감만 있으면 안 돼. 아, 자신감. 넘쳐야 돼. 넘쳐야. 넘치는 넘쳐. 자신감. 넘치는 자신감. 어. 두 번째는 건방지게. 나 할 수 있어. 급해서 나올 수 있어. 건방지죠. 리액션 실패. 마지막. 마지막은 거울 좋아. 거울. 아, 거울을 좋아하는 마음. 나르시스틱. 내 가사, 내 파트 있잖아. 네. I wanna watch you fall, I wanna watch you fall. 와우. 그거는 거울 속 나의 나 대화하는 거야. 오. 그렇게 하면 킹카가 될 수 있나요? 뭐,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서로 엔딩 요정 포즈를 추천해 주세요. 너 어떻게 해? 타이틀곡 막방이라서 세 uh-huh. 명이서 했는데 uh-huh. 처음에 윤진 언니가 막 예쁜 척 하다가 빵! 하면 주아 언니가 으악! 하고 예쁜 척 했다가 저한테 빵! 하고 저도 으악! 했다가 안녕!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언니들이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는 일단 끼를 부렸어. 끼 부렸어요? 어떻게? 엔디포스 얘기했잖아. 근데 또 다르게 하고 싶어. 시크하는 얼굴 변해. 오~ 하고 나 어제 여기 하트 꽂았는데 그냥 그 추천해 주세요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 여기로 그때 하기 전에 그 뭐만 먹어야지 나는 지금 퀸카 언제라고 생각 오케이 나는 퀸카다 나 예뻐 이런 느낌 나 있어 이런 느낌 거만하게 거만하게 맞아, 맞아. 그런 그 눈빛, 그 있어야 돼. 그 태도가 이제, 아, 뭐야? 또 나 찍어? 아, 나야? 그만 찍어. 킹카야, 킹카. 너무 잘하시는데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서열 1위가 되고, 그러니까. 엔딩 요정도 잘하고, 염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 K의 슈아. K의 슈아 선배님 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날씨 매우 더움. 오늘은 나랑 공통점이 아주 많은 슈아 선배님을 만났다. 나까지 킹카가 된 것 같았다. 알려주신 엔딩 요정 꼭 써먹어야지.